여러분들 지금 제 통장에는 1200만 달러가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주체가 안 돼요. 저처럼 돈이 많은 유저들을 빠르게 파산시키기 위해서 락스타가 준비한 게 있죠. 자이언트 엘리타스. 여기 보시면은 1000만 달러의 비행기랑 500만 달러의 헬기가 있을 거예요. 일단 제가 전에 룩소로 디럭스를 리뷰를 했어요. 그래서 얘 말고 오른쪽에는 스위프트 디럭스를 살 겁니다. 515만 달러. 그리고 헬기가 금색으로 도색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구매 클릭. 스위프트 디럭스를 곧 페가수스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헬기 같은 경우는 전화로 불러야 돼요. 자, 연락처 페가수스 헬리콥터 에서 스위프트 디럭스. 제가 바로 디자인을 볼게요. 일단은 앞쪽이 뾰족하게 생겼어요. 뭔가 구두 같은 느낌. 그리고 헬기 사이즈가 은근히 크죠. 위쪽으로 올라온 이 부분 뭔가 잠수함을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옆에는 머신건이 아니라 헤드라이트가 달려있습니다. 다음에 뒤쪽 꼬리 완전 튼튼하게 생겼어요. 여기는 총알을 몇 발 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꼬리 날개.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금칠이 되어 있어요. 이쪽에 프로펠러가 있는데 이거 위험합니다. 이 헬기 꼬리에 가까이 가시면 죽을 수가 있겠습니다. 헛! 아이코 세상에나, 아이코 세상에나, 아이고 세상에나. 오마이갓 나이샷. 다음에는 내부를 보겠습니다. 뒤쪽을 보시면 편안한 시트가 2개, 그리고 안쪽에는 샴페인과 컵이 2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한다면 언제든 술을 먹어도 되고요. 샴페인을 마시려면 E키, 웹서핑을 하려면 Q키, Q를 누르시면 인터넷을 할 수가 있죠. 참고로 제 핸드폰을 꺼내서 인터넷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부 공간이 확실히 넓어요.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운전석을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흰색의 시트가 2개 장착되어 있고요. 내부 시야는 굉장히 좋아요. 옆에 위에 잘 보입니다. 다음에는 이 유리창이 방탄이 되는지 볼게요. 먼저 반발. 아이쿠 방탄이 안됩니다. 다음에 뒤쪽에 탄 VIP 썬팅이 진해서 안보여요. 발사. 아이쿠 방탄이 안됩니다. 다음에는 제가 내고 들어볼게요. 범인관찰을 발사. 한발. 자, 한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저의 경납고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개조가 되는지 볼게요. 항공기 작업실 경납고에서 이 항공기를 제거합니다. 여러분들 개조가 아예 없습니다. 아,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 150만 달러짜리 일반 스위프트를 사서 금색 도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쪽에 있는 게 500만 달러고요, 이쪽에 있는 건 150만 달러. 제가 150만 달러를 500만 달러로 바꿔볼게요. 도색에서 1차 색상은 순금, 2차 색상은 카본 블랙. 됐습니다. 완벽해요. 이것이 바로 150만 달러짜리 디럭스.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죠. 하지만 시트가 차이가 나요.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듯하지만 실제 이 알맹이는 따라할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다음에는 헬기의 비행 성능을 보겠습니다. 먼저 탑승하고 시동 켜고 바로 출발해볼게요. 출발. 출발. 나이샷. 비교적 빠르게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에서 G키를 누르시면은 바퀴가 들어가요. 이렇게 디테일 앞으로 한번 날아볼게요. 스타트. W랑 그리고 숫자키 8번. 생각보다 무거울 줄 알았는데 나름 준수한 속도를 내고 있어요. 가만 있어봐, 이게 몇 마일이지? 여러분들 혹시 속도 볼 줄 아시는 분? 이번에는 제가 선의 능력을 볼게요. 여기서 급격하게 커브. 아, 약간 좀 무거워요. 약간 뭔가 스페로 같은 작은 헬기처럼 선회력이 이렇게 팍팍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회피기동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옵투미사일을 피해볼게요. 아이고, 이게 못 피하네. 이번에는 헬기 레이스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버킹엄 슈퍼 볼리터 카본, 아쿨라, 어나이얼레이터 스텔스, 툴라, 어나이얼레이터 어벤져, 프루거, 버자드. 출발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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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군사기지까지 날아갈게요. 여러분들 싸우시면 안됩니다. 스타트. 와, 아쿨라 진짜 빨라요. 저기 앞에 가자. 아, 바퀴 넣어야죠.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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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 화이팅. 그래도 제가 지금 3등으로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쌩쌩. 와, 지도를 보시면 다른 헬기들이 저를 못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벤져 진짜 빨라요. 나이샷. 자, 아쿨라 1등. 2등은 슈퍼 볼리토 카본. 여러분들 다음에는 어벤져를 피해라 콘텐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군사기지 영역 있죠? 이 밖으로 나가시면 안되고요. 어벤져가 지금 3대 정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도망가세요. 어벤져의 몸통 박치기를 피하라 갑니다. 지금 벌써 한 명 죽었죠? 인차님 사망. 지금 2킬. 와, 이게 생각보다 되게 피하기 어려운가 봐. 방금 어벤져? 어벤져! 어벤져! 제작스님! 제작스님! 살았죠?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뒤에 아무도 없죠? 올라올게요. 위쪽으로. 아직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지금 메테오님 사망. 오마이갓. 지금 제 주변에 어벤져가 3대가 다 모이고 있습니다. 안 돼! 살았죠? 공백님 사망. 검은색 어벤져, 흰색 어벤져, 그리고 미트색 어벤져 제 뒤에 있어요. 빨리 내려와. 내려와. 밑으로 내려와.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살았어요. 살았. 안 돼! 안 돼! 안돼! 지금 이제 시동이 꺼지고 있습니다. 시동이 안돼! 망했죠? 나이스 샷!
자, 1등은 버호자드. 오직 다이프레스님만 생존했습니다. 다음에는 이 헬기의 공격 기능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운전석에서는 공격이 안 돼요. 제가 뒷자리 탈게요. F를 길게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뒷자리 타면은 무기를 고를 수가 있어요. 오직 그냥 머신건만 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전벨트도 없이 무기를 쏜다니만. 그렇다면 제가 헬기를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여러분들 괜찮으세요? 뒤집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타면은 이 헬기를 타고서 해적들을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밀항하는 해적선들이 있어요. 발사 여기 있는 사람 다 잡아야 돼요. 뒤쪽으로 한 바퀴 턴 잡아야죠. 좀만 더 화이팅. 안돼 끝. 그렇게 해적들은 밀항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위프트 디럭스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파산이 목표라면 사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